오늘은 첫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좀 알아가는 시간 같이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마을에서 왜 이런 교육 사업들을 진행하고 왜 마을에서 선순환 체계라고 하는 경제조직 활동들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취지에 대한 교육을 오늘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. 자, 공동사업 왜 하실까요, 여러분?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편안하고 좋은데 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근남면에 도시재생사업을 할까요? 쉽게 생각하시죠.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는데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. 그죠? 카지노 호텔 이런 걸 져야 되는 거 이때 당연히 없었던 거니까. 근데 그러려고 보니까 이게 산지 보호법이나 백두대간 보호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. 풍립 파킹 이런 걸로 만들어서 이제 체험 양지마을하고 인연이 이제 6월부터 시작이 돼서 한 달 동안 그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했었는데요. 처음 주민분들이 이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하는 거에 기존에도 많이 들어보셨던 교육이다 보니까 기대를 별로 많이 안 하시고 오시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좀 서로 얘기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. 그리고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마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떤 건가?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던 이장님이나 이사님들이 저희는 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교육이 아니었나 싶고요. 특히나 이제 견학 갔다 오시면서 본인들이 생각하셨던 마을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시고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이 도시재생대학이 그래도 그 정도의 효과는 좀 가져왔구나라는 걸 좀 생각할 수 있었던 교육이 아니었나 싶고요.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도시재생대학은 끝났지만 양지마을의 주민분들이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도 저희가 자원 연결이나 이런 걸 좀 해주고 싶을 만큼 좀 에너지가 생겼고 저도 애정이 생기는 그런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.